교내 한편에서 땅을 고르게 정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 사이 아이들이 삽을 들고 함께 흙을 퍼보기도 합니다. 신기하고 재밌어요. 서가나무랑 장미꽃 심고 싶어요. 지난 3일 태안군 4H 연합회가 학교 4H회 텃밭 조성 재능 기부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학교 4H 텃밭 조성 봉사 활동은 교내 텃밭 조성을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로터리와 두둑 성경 등의 농작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조성된 텃밭은 학생들이 직접 흙을 만지며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농업 농촌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먹거리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알려주고 소중함을 인식시키며 농업 농촌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장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학교가 매년 늘고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텃밭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태양군 4H 연합회는 지역을 지키는 청년 농업인들로 관내 자연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텃밭 조성 재능 기부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했으며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텃밭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학생들의 농심 함양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태안TV 오지민입니다. 태안TV